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그런 제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힘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영광, 그 이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신찬양에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이미 만드시고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말씀 신뢰하며 지금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가사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주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버지 열어주셔서 주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아버지 심겨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허락하신 찬양과 기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유행과 게임과 동영상과 드라마에 마음을 뺏기고 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동안마저 잠시 잊었던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주님의 성령을 통해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교회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함께하지 못하지만 따로 또 같이 여러 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어느 곳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요. 주님, 이제 저희 교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영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성김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음향과 방송으로,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한 공간을 찾고 준비하는 손길들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이 떨어져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정성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오늘은 좀 많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좋다. 네, 언제 여기가 다 찰까? 목사님이 어제 교회에 있는 외파들을 조금 정리를 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했던 옛날 사진을 봤어. 한 2년 전이지, 19년도 가을 특별 새벽기도 본당이 꽉 차 있는 거야. 야, 그 모습을 진짜 얼마 만에 봤는지. 지금 본당 올라가면 굉장히 텅 비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맨날 뭐 그랬었다면서 꽉 차가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들어오면은 군대 내무반 냄새나고 그랬었다고 하던데. 네, 아 여기 빨리 찼으면 좋겠네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책 오늘 우리 친구들 받을 수 있도록
홍첸루 구베이 지우팅에다가 전달을 했어요. 예, 받았죠? 예, 우리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직 4월인데 그러고서 어디다가 뒀다가 5월 1일 날 못 찾고 그러지 말고요. 항상 큐티책은 보이는 곳에다가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책 꼭 받아주시고 혹시 못 받은 친구들 있다면 예,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고 정기구독 신청 안 한 친구들 있다고 들었어요. 정기구독 신청을 한번 다시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정기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5월, 6월 달은 한번 해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서점에 가서 구입하면 됩니다. 자, 짜잔. 우와, 좋아해야지. 네,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중등부 친구 초청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5월 16일 날 갈 계획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지난주에 다녀왔어. 그냥 이런 곳이야. 왜 안 나오니? 멈췄어. 떴다. 다행이다. 왜 이렇게 깜빡이죠, 오늘? 자,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일부러 안 보이게 하려고 작게 한 거야. 궁금하라고. 자, 여기 보면은 넓은 잔디밭과 그리고 300명이 함께 바베큐를 할 수 있는 큰 바베큐 공간과 근데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 나무 그늘이 있어서 고기 먹기에 최적화된 장소예요.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저 천막 보여요? 왼쪽에서 왼쪽 밑에 있는 사진? 저기에도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친구 데리고 와도 돼요. 알았죠? 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있는 친구들 마음껏 데리고 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사진이 남아서 한 자리가 남아서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짚라인 알아요? 오, 아는 친구들 있어. 짚라인도 있고 서바이벌장도 있고 굉장히 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친구 초청 주일 있다라는 거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 광고인데요. 2학년 6반 박은수 친구 잠깐 내가 이 은수를 찾으려고 이거를 설치를 한 건데 은수 지금 들어와 있나요? 은수가 누구냐고? 한국으로 간 친구 있어. 한국으로 간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 줌 라이브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대. 그동안은 상해가 너무 그립고 아쉬워서 지금까지는 우리랑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등록한 교회를 찾게 되어서 이제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은수 거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들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를 설치한 게 나 혼자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목사님은 도대체 뭔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봤어요. 구베이. 네, 반응이 좀 늦죠? 구베이 안녕하세요.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 구베이 네. 손 흔들고 있는 선생님만 손 흔들고 있구나. 얘들아 안녕. 그래 시험 때문에 힘들지. 종로 603. 네. 오 분위기 좋아. 반응 좋아요. 네 반응 좋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뒤통수구나. 네. 그리고 지우팅 어디 갔죠? 슈팅이 안 보여. 네. 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있었는데. 네. 사랑합니다, 지우팅. 푸동 어딨죠? 아, 맞다. 푸동. 아, 그렇구나. 오늘 대체근무지.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지금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네. 팅커벨에서 연락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 갔다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꿈꾸는 거는 교독을 할 때 반별로 돌아가면서 읽는 게 음향으로 나오는 거. 내게 이 목표야. 다음 목표는 하나하나씩 내가 줌을 점령하고 있거든. 조금만 기다려줘. 멀리 있지만 같이 있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크게 읽어줘야 됩니다. 알았죠? 401호에 계신 친구들이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준비할 양은 1년 뒤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선택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네, 미안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집에 VR 이거 헤드셋 있는 사람 있나? 있어요? 있네? 왜 있어 그게? 되게 많구나. 있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자, 우리 그 홍채누랑 그쪽에도 다들 있어? VR 있어?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그냥 생각했던 건데 여기다가 360도 카메라를 두고 VR을 끼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 있는 느낌 나겠네. 안 돼? 안 돼? 여기 가운데다가 VR 카메라 세워놓고 앉아있는 것처럼 VR 끼고선 해놓고 방의 냄새를 조금 찐덕하게 좀 이상한 냄새를 좀 피워놓으면은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오,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그것도 도전을 해볼게요.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애들이 다 VR 그걸 해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여기다 끼는 거야. 360도 카메라를 두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있어. 선생님들이랑 지금 여기 있는 게 내가 있는 것 같은 교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지? 너네들은 이해가 가지? 그렇지? 선생님들은 지금 무슨 소린가 하실 거야 지금. 자, 좋아? 603 좋아? 네, 네 좋아요. 구베이 좋아요? 네, 구베이는 이렇게 조용해.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도 큐티를 아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 큐티 잘 했나요? 월요일부터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왜 나오니 이게? 자, 월요일 날은 내 백성과 내 백성. 화요일은 구별과 고집. 수요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땅에. 목요일은 노답 파라오. 지금 웃는 친구들은 큐티를 안 한 거야. 그렇지.
처음 듣는 제목이니까 노다 파라오. 불편한 것 그 이상의 의미. 토요일은 산산이 부서질 이집트. 제목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애굽 사이에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립한 모습을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싸우고 있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게 뭘까? 돈? 채팅에 한번 올려보실래요? 뭐라고요? 채팅창이 안 보여요? 네. 미안해. 내가 하나 하면서 두 개를 못해. 길 가면서 껌을 잘 못 씻거든. 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해서 바로 모세에게,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내 백성 이거 해야 되니까 이제 내보내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뭐였을까요? 네, 예배예요. 정답이 여기서 먼저 나와버렸네. 네,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뭐였죠? 네, 맞아요. 노예였어요. 오, 아주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노예를 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바로왕이 이 노예들이 다 나가버리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래서 노예를 다 탈출시켜서 다시 자신의 백성을 찾으려 했던 하나님. 노예를 보낼 수 없던 바로왕. 하지만 노예를 탈출시켜서 다시 되찾고 싶었던 하나님. 이 두 그 세력이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바로가 완악해져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네. 큐티를 안 한 게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열 가지 재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 채팅 올려주세요. 미안해. 내가 이걸 반대로 놔야 되는구나. 모니터를. 그렇구나. 네. 자, 일곱 번째 재앙 뭘까요? 피게이파 도라구 매국장. 자, 일곱 번째 뭐였을까요? 피게이파 도라구 매국장. 자, 뭘까요? 일곱 번째 재앙 뭘까요? 우박. 누구야? 홍첸루 505호. 누군진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우박 재앙이었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피게이파 도라구 매국장. 네. 이거 시험 봐야 되거든 나중에. 너네들 말고 너희들 말고 예전에. 네. 피게이파 도라구 매국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네, 우박이었어요. 우박.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재앙들 바로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재앙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부셔버리셨어요. 마치 그 무림의 고수가 도장 깨기 하듯이 도장 하나하나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제일 싸움 잘하는 놈 누구야? 그래서 나와. 그래서 딱 싸워가지고 도장 그 간판을 딱 부러뜨리고 이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믿던 신들 하나하나를 깨 부셔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흑암재앙. 흑암재앙은 무슨 신일까? 뭐라고요? 그렇죠. 태양신.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오. 자, 맞아요. 이게 오 할 거지. 그치? 그래. 본당에서 해도 이거 잘 못 맞춰. 자, 태양신. 태양신을 부셔버린 게 바로 흑암재앙이었어요. 왜? 애굽에서 제일 높은 신을 태양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누굴까? 왕, 맞아. 파라오. 왕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신 중에 신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흑암재앙으로 눌러버리셨습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바로 어땠을까? 태양신의 아들이잖아. 근데 어두워졌어. 근데 이게 다시 복구가 안 되네? 태양이 안 뜨네? 굉장히 창피하죠. 그동안 태양의 아들이라고 태양의 후예라고 태양의 후예는 송중기인데 태양의 후예라고 떠들었을 텐데 애굽의 노예의 신 자기네들이 부리고 있는 노예의 신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 졌으니,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졌으니 이 파라오가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데 바로는 항복하는 듯 했어요. 아 그래, 아 내가 못 이기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은 내가 못 이기겠다, 항복할게. 그런데 다시 완악해집니다.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성격이 뭐 같은 거예요. 성질이 아주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보다는 어쨌든 악한 것으로 더 강해졌습니다. 누가? 그치, 파라오. 대답이 딱딱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잘 듣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흑암장이 끝날 때 바로와 모세가 막장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네, 금요일 큐티였어요. 출애굽기 10장 28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버려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또다시 나타나면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모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 서로에게 자비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자비란 없어. 안 봐. 그래? 나도 안 봐. 다시는 안 봐. 오지 마. 오면 죽일 거야. 그래? 나도 안 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경고를 최후 통첩을 서로에게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 모든 첫째들이 어떻게 되죠? 그쵸, 죽게 돼요. 아, 오늘 분위기 아주 좋아요. 죽게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째인 사람. 자, 홍첸루 첫째인 사람. 구베이 첫째인 사람. 오, 네, 첫째. 나도 첫째야.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우린 다 죽어요. 첫째들은 다 죽는 거야. 자, 둘째들. 이제 너희들의 시대가 온 거야. 둘째들. 자, 첫째들은 다 죽어요. 죽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스라엘 백성도 죽었을까? 뭐라고? 네니오는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을까? 네. 죽을 뻔했지. 자, 그동안 재앙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 마지막 재앙도 이스라엘은 피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너희들도 잘 알아야 돼. 알았지? 죽지 않으려면. 특히 첫째들 잘 들으세요 오늘.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한 절씩. 아, 이게 딱 아쉬워. 홍첸루 한 절, 구베이 한 절, 지우팅 한 절 딱 맞는데. 야, 이게 좀 아쉬운데 내가 연구를 좀 더 해볼게요. 자, 5절,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맷돌질하는 여자 노예 처음 태어난 아들까지 죽을 것이며 가축에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인데 그런 소리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짐승들을 보고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개 한 마리. 이런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 주십니다. 애굽의 첫 것은 모두 다 죽게 하실 거고요.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지만 이스라엘은요, 어떻다고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참 표현이 독특하고 재밌어요. 애굽과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별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완벽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 기준,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읽은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은 진분의 옆과 위에 발라라. 네, 어떠한 방법이었어요?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택해서 14일 동안 그 양을 잘 지켰다가 그 재물을 팍 네, 해서 피를 받아둡니다. 피를 받아둬요. 그리고 그 피를 집 문틀의 옆과 위에다가 바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집 문이 있으면 옆과 위, 양옆에. 그러니까 통과하는 문 여기다가 다 바르라는 거예요.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빨개져요? 네, 빨개져요. 네. 자, 13... 네, 피를 바르면 빨개진답니다. 네, 아시겠죠? 피를 바르면... 빨개져요. 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내려질 건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물론 빨갛지만 그 죽음이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빨간 집은 죽음이 넘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한문 이거 맞나요? 유월절.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아, 이거 없는 한문이구나. 네이버 한문은 이래. 네, 네. 영어는 한번 읽어볼 수 있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종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베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정해 주셨어. 네. 뭐, 왜? 왜? 어? 종로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자, 봐봐요. 유월절 죽음이 알았어요. 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603 진정해. 얘네 왜 이렇게 신난 거야? 자, 유월절 뭐라고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근데 넘어갔는데 뭐가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다라는 뜻 이날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애굽에게는 죽음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이 피를 발라라. 오늘 집에 가서 문에 피를 바르셔야 돼요. 어렵죠? 피를 바르기 어렵겠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피를 바를 수 있도록 해줄게요. 자, 구베이, 지우팅, 종로, 푸동,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지금 이 피를 발라야 됩니다. 너희도 이 피를 바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것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피로 죽음을 이겼어요. 신약시대로 얘기해 볼까요? 신약시대? 신약시대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거야.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 유월.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엇을 쏟으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요, 죽어요. 언제 죽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너네들은 반드시 죽어요. 나도 죽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볼까요? 한번 얼굴 봐봐요. 네. 잘가 이러지 말고. 네. 자, 영원히 살 것 같은 친구 옆에 있나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피를 바른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 어린 양의 피는 구약시대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피 있나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바르려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피를 바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를 바르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피를 바를 수 있는 방법이고 죽음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피를 발라야 돼요. 이 피를 바르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바라고 계세요. 소망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죽여도 되잖아. 맞죠? 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지금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냥 죽여도 되잖아. 왜? 또 만들면 되지. 말 잘 듣는 애들로 잘 만드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죠.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그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왜? 너 때문에. 바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공부하기 어렵죠. 쉽지 않죠. 확실히 초등학교 때보다는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인생을 13년 이상 살고 계신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쉽지 않잖아. 초등학생들 보면 어때요? 그때가 좋을 때지. 유치원 애들 보면 어때요? 저때가 좋을 때다. 얼마나 부러워요. 목사님 딸이 7살, 아들이 5살이에요. 7살 딸이 5살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생을 보면서, 넌 좋겠다, 숙제 없어서. 7살이 숙제 있어요. ABCD 쓰고 있어요. 가나다라 쓰고 있다고. 근데 너네들도 지금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 쉽지 않지. 그런데 더 큰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 가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공부를 더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고3을 지내게 될 거야. 남자들 군대를 가게 될 거야.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중등부 됐을 때 느끼는 이 감정 어렵죠?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좋기만 할 것 같죠? 어려워질 거예요. 강도는 더 세지고 깊어지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고 싶은 날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십자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패배자로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요. 패배자로 살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비록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학교에 가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학원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아 힘들어. 죽고 싶어. 나 정말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죽어요.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월절 죽음의 날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초상의 날이었어요. 다 죽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날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텐데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붙들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작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시고 애굽과의 구별을 위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시고
그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또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의 길, 형통의 길, 평안의 길로만 인도하시고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 위에, 섬기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십자가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반별 모임 잘해주시고요. 큐티책 오늘 꼭 챙겨가고, 큐티책은 항상 보이는 곳에 두길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